지니 퀴즈. 왕잠자리 이야기 1. 알 속에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맞아. 알바꾸로 나오니 너무 좋다. 봄이 되어 물도 따뜻하고 말이야. 이야, 정말 아름다워. 초록빛 숯. 초 은백색 물고기. 어? 우리랑 다르게 생긴 벌레들도 있잖아? 정말? 연못 속엔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사나 봐. 아! 잠자리 애벌레 살려! 우와! 맛있는 잠자리 애벌레. 저기 도망가는 애벌레가 있네. 우와. 겨우 도망칠 수 있었어. 그대로 물방개 밥이 되어버리는 줄 알았다고. 연못 속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구나. 저런. 애벌레 오누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밖에서 보기엔 아름답지만 연못 속에선 이렇게 먹고 먹히는 일이 매일 일어난답니다. 맛있겠다. 정말 맛있는걸?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멀리 있던 물벼룩을 잡을 수 있었지? 내 아랫입술이 쭉 늘어나던걸? 어디 나도 해볼까? 이야, 신기해라. 이렇게 해서 먹이를 잡으면 되는구나. 치, 그런데 혼자만 물벼룩을 다 먹고. 너무해. 미안. 왕잠자리 애벌레들은 갈고리가 달린 아랫입술을 쭉 늘려서 먹이를 순식간에 낚아챌 수 있어요. 이렇게 먹이를 잡아먹으며 애벌레들은 빠르게 자라게 된답니다. 맛있는 물벼룩, 실지렁이, 장구벌레를 잡아먹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몸이 자랐네. 참, 장구벌레는 모기 애벌레인 거 알고 있지? 우리는 어릴 때 많은 모기 애벌레를 잡아먹어. 어때? 우리 정말 착하지? 그런데 요즘 들어 옷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 넌 답답하지 않니? 작아서 결국 찢어졌네. 그냥 벗어버려야겠다. 나도? 자. 자, 애벌레들이 껍질을 벗고 있네요. 이 껍질을 허물이라고 하는데 왕잠자리 애벌레들은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물 벗기를 한답니다. 우와, 어느새 이렇게 자라다니. 그러게, 이젠 물방개가 와도 무섭지 않은걸? 도리어 다른 연못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잖아. 맞아. 이제 슬슬 잠자리가 되러 나가야겠어. 그래. 잠자리가 되기 전에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해둬야겠지? 냠냠냠냠냠.
아, 잘 먹었다. 올챙이는 언제 먹어도 별미라니까. 정말 너무 맛있었어. 이제 조금 있다 밤이 되면 잠자리로 변신하는 일만 남았네. 우리 왕잠자리 애벌레는 밤이 되면 물풀 줄기를 타고 물 위로 올라가. 그리고는 잠자리로 변하는 거지. 낮에는 밝아서 아무래도 위험하거든. 무서운 생물들이 우리를 찾기 쉬울 테니까. 이렇게 어두운 밤이 안성맞춤이라고. 그런데 왜 이리 불안하지?